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전 세계인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동맹 70년을 계기로 전 미국인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역사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한국을 도왔던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 탄생 160주년을 맞아 그분의 동상을 미국에 세워나가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호머 헐버트는 대한제국 말기 국권 수호를 적극 도왔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지원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는 특히 38년간 투쟁하며 한국의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을 알렸고 일본에 의해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역사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섰습니다.